자, 포물선의 꼭지점이 이거래요. 그때 A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선에 접한다.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얘가 이제 개념적으로만 포락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용어인데. 자, 뭐냐. 일단은 Y는 얘가 꼭지점이니까 X 빼기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A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 포물선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직선에 접하더래.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근데 잘 보면 얘는 이게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만인가? 맞나요? 이거의 자취를 구하면 알파 A 플러스 2를 X로 놓고 2A 빼기 1을 Y로 두면 y는 2에 a가 x 빼기 2 빼기 1이잖아. 얘가 뭐를 지나노?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이러한 직선이 지나. 이 위에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포물선이 꼭지점. 계속 꼭지점. 똑같은 요렇게 움직이니까요. 똑같은 그래프야, 평행이동. 그러면 어떤 이 경계 지점이 존재할 거라. 어떤 경계 지점. 요렇게 이 위에 접해질 거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눈치챈 사람은 알겠죠. 이 직선이 뭐야? 기울기가 꼭지점이 기울기가 2인 직선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도 뭐 역시 꼭지점이 이 기울기가 2니까 얘도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일단 원리는 그냥 한번 이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는 y는 mx 더하기 n인데, ex 더하기 n으로 놓고 집어넣어서 접한다. 판별 d가 뭐다? 0이다라고 하면 mn이 아마 나올 거예요. 모든 A에 대해서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아마 이건 답에 그렇게 풀어져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풀려고 지금 뜸들이고 있냐면, 얘를 이게 포락선 개념과 똑같아요. 이건 A에 대해서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자고. A에 대하여.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A가 실수를 가질 때 존재하는 범위와 허수를 가질 때 존재하는 범위의 경계 지점이 판별식이 0되는 지점이야. 그게 우연히 직선이니까 이게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연히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일지. 그래서 이거를 포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얘를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얘는 X 빼기 2 빼기 A의 제곱, EA 빼기 1 하니까 얘는 A 제곱 빼기 두 배의 X 빼기 2A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A 빼기 1 빼기 Y는 0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A 제곱 빼기 2의, 자, 여기가 얼마야? 플러스 4A니까 6A니까 마이너스 3이지. 3A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 빼기 Y는 0이에요. 얘가 A가 뭐로? 실수로서 변할 때 X, Y가 존재하는 범위와 실수가 아닌 때 존재하는 범위의 경계 지점에 뭐라? 일단 직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면 X 빼기 3 제곱 빼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Y가 0 이상일 때 이게 X, Y가 존재하는 범위예요. 자, 그러면 Y는, 야, 이거 정리하면 X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2X. 숫자는 9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10, 10이니까 6이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y는 2x 빼기 6 이상이다라는 게 이쪽. 아마 이게
y는 2x 빼기 6 이상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래쪽에 있는 거. 그래서 답은 뭐다? y는 2x 빼기 6이다 라는 게 답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든 실수로서 얘가 변할 때니까 A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고 판별식이 0 이상일 때 X,Y가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이 존재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존재하지 않고 그 경계지점이 우연히 직선이 되더라. 이게 접선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 자, 요 모양을 한번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오지브라고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의 얘가 접하더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선이 이 꼭지점을 지난 직선이 기울기가 2니까 그 옆으로 2x 빼기 6 여기서 구한 2x 빼기 6을 경계로 포물선들이 위로 슉슉슉 이래서 접해 간다는 걸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시작 이렇게 딱 누르면 잘 보시면은 이 포물선이 계속 이렇게 위로 이 직선에 접하면서 쭉 올라가요. 그럴 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X, Y는 이쪽에 있다고. 왜? 실수로 변할 때니까 판별 D가 0 이상인 게 이거, 0보다 작은 게 이거, 이 경계가 뭐다? 포락선, 이렇게 엠블럭, 포락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우연히 해보니까 직선이니까 직선, 어떨 때는 포물선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확인이 됐지? 뭐라, 어떻게 올라오냐? 아마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죠. 이쪽에 x, y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오케이. 됐나?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답지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냥 이거는, 이거와 y는 mx 플러스 n 놓고, 얘가 같다라고 놓고, 얘를 뭐라? M에 대한, 뭐야, 접한다니까 판별 D가 0이다 하고, 그게 뭐다? 뭐에 관계없다? A에 관계없다 해서 A에 대한 항등식이다 해서 M과 N을 구했다고요. 그것도 좋은 풀이. 근데 여기는 A에 관계없다라고 해서 A가 실수로 변할 때 이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서 그의 경계지점이 뭐다? 우연히 직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래 푸는 것도 하나의 풀이. 오케이.